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? 안녕하세요. 요리나무 채널입니다. 밖에다 담배 꽁쳐버리면 돼요. 바이크 잇 수다. 아, 감미로운 음악을 들으면서 온 사이에 500m 앞에 목적지, 아니 경유지입니다. 경유지 도담산보. 와이프랑 한번 와야지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. 원래 자동차나 뭐 이런 거 관심 있었어요? 아니요. 차도 그냥. 아니, 차도 그냥 탄 그냥 타는 거고. 그냥 타는 거고. 바이크는 그래도 꿈이긴 꿈이었는데. 그걸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냥 막연하게 그랬어. 근데 결혼했으면 일단은 와이프한테 허락도 받아야 되니까 다이빙. 근데 하고 싶은 거 해야지라고 흔쾌히. 그래서 어? 한 번에? 어? 뭔가 여기 때문에 같이 가서 샀다니까. 응. 같이. 이야. 할 일 있었던 거 가지고 안 잡고 오히려 이게 더 예쁜데. 오히려 격려를 해줬네. 그래서 난 고맙고 하긴 하죠. 뭔가 그 로망인. 원래 전국 일주 하고 싶었는데 시간도 시간이었어. 일주일 방역이 도망률이 높다고. 조금 미안한 감이 없잖아요. 그래서. 근데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만약에 그런 거를 어떻게 하냐면 내가 좋은 데 갔다 와서 와이프를 꼭 데려가야지. 맛있는 걸 먹으면 다시 꼭 한번 맛있는 걸 먹으러 다시 같이 와야지 막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요번 주에 만약에 갔다 오면 다음 주에는 와이프랑 같이 다시 가는 거예요. 만약에 그 전이었으면 그냥 뭐 오늘은 뭐 하지 그러면서 저녁에 술상이나 보고 소주나 한잔 먹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 가자 저기 가자 저녁에 오빠 반발이나 갔다 오자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. 또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예, 그 결혼 생활이 조금 길어지면 대화가 줄어들잖아요. 근데 우리는 같이 오토바이 타고선 그러면 이제 세나로 싸울 때도 있지만 대화가 더 많으니까 어 여기 좋다 아니면 저기 좋다 아니면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우리 지나왔던 길이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일이 다 얘기하니까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대화를 많이 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더라고요. 나중에라도 와이프랑 같이 오토바이 타고 여행 다니고 그러고 싶지 않아요? 아 그러고 싶은데 이 친구가 힘들어 아직 그 반발이 뭐 나가자 이 정도 발톱 타고 어디 가자 애정을 잡고 있잖아. 근데 왜 할리 타다가 왜 BM으로 넘어갔어요? 할리 위기용으로 안 가고 팬덤 때문에. 아 팬덤? 네 팬덤 때문에. 할리 위로 가면 금액이 너무 비싸잖아요. 최소 2천만 원은 가져야 그나마 2천 한 6, 7년씩 투어를 살 수 있는데 그냥 차라리 차 가지고 가자고 그러지 않아요? 이런 걸 때? 오토바이 타고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죠. 오늘 날씨 좋더라 오토바이 타고 어디 가고 싶다 뒷좌석이 편해질 시점부터 그 전에 뒷좌석이 안 편할 때는 나는 오래 못 타니까 오빠 다녀와 혼자 다녀오라고 하니까 마음이 좀 아프니까. 아 미안해. 어, 미안하잖아요. 엄청 미안하잖아요. 가긴 가야겠고. 가고는 싶은데. 네. 아 그럼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제 그때부터 바꿈질이 시작된 거죠. 삼촌이 맛있는 걸로 해달라고. 아니 아니요 이게 내가 볼게. 커피 사요 커피. 아유 커피는 자기가. 한 커피 비싼 거. 아니 아니. 아유, 아니 짧게 봐봐. 삼촌이 내는 게 아니고. 와, 높다 높아. 어 이거 뭐 길이 길이 이상하다. 내비가 지금 떴는데요 지금 저는. 아니야 나는 내가 감정사. 예. 이거 GPS가 갑자기 벙쪄가지고 절대 내가 비포장 도로에서. 형님 넘어지는 거 찍으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. 아, 찍어주세요. 우르릉 쾅쾅. 아 자기가 뒤에 있으니까. 네.
내 목소리가 들리네. 그게. 네, 들리죠. 나 혼자 왔으면 안 왔을 거야. 일단 오토바이 세워줄 사람이 있으니까. 바이크 잇 수다. 카페산이라는 곳에 올라왔습니다. 산 이름이 카페가 아니고 카페 이름이 카페산이에요. 카페산. 야, 여기 풍경 쩐다. 야, 얘 봐, 뛰어내릴 건가 본데. 아니 원래는 저쪽이 이제 다 하는 데인데 여기서도 하네. 아니 근데 저렇게 사람들 시선 집중해가지고 어떻게 뛰어? 패러글라이딩 해보셨어요? 안 해봤어요. 쟤네들 우와 대박. 여기서 다 뛰어있네. 오 뛴다 뛴다. 오오오 실패하면 뚝. 실패하면 웃길 것 같다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근데 멋있게 일단 넣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시동 탁 꺼진 느낌.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니다 싶으면 안 뛰어야 되잖아요. 근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애매한데 그냥 뛰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. 그럼 어떡해. 큰일 나지. 그래도 저 사람은 혼자 뛰는 거 보면 프로겠죠? 하는 사람이 무릎 보호대 없는 거 보니까 프로 같아요. 아, 그럼요. 그렇지. 오, 나이스. 제대로 됐다. 제대로 됐다. 뛰어. 와우. 요. 대박. 무섭겠는데? 잘 가. 안녕. 출발했는데 끈 하나 끊어진 걸 발견했어. 5만 가지 생각 다 들겠지. 자,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시죠. 네. 이것만으로도 벌써 그 커피 값의 절반은 한 것 같아. 그 콜드브루 스윗 라떼 두 잔 주세요. 아, 갖고 나갈 거예요. 라떼랑 똑같은데요? 콜드브루라고 뭐 틀린 것도 없어. 아, 저기 저 관람석 진짜 잘 해놨네. 여기 인생샷 나오겠네요, 여기. 야, 우리 저기 분위기 좋은 데 앉아요. 남자 둘이 이렇게 분위기 좋은 데 오다니. 멋지죠? 멋진데요? 바이크 잇 수다. 저기까지 다 보일 수 있는데. 다리 밝으나? 근데 지금 엄청 보이는데요? 약간 그래도 좀 뿌옇잖아요. 그렇죠, 약간. 나는 여기 처음 오는데 이제 잘했네요. 우리 와이프가 이거 봤으면서 멋있다고 생각할 텐데. 한번 같이 오세요. 근데 위험한 게 뭐냐면 우리 와이프는 이런 거 보면 오빠 올해는 꼭 패러글라이딩 하자 이러거든요. 아, 그럼 같이 하면 되잖아요. 나는 싫어. 무서워가지고. 나는 싫은데. 이거 할 때 저것도 써요. 뭐 생명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있잖아요. 번지점도 똑같잖아요. 네. 근데 나만 죽나? 뭐 교관 같이 죽는 거지. 와, 쟤는 막 쇼하면서 내려간다. 그럼 밭출밭에 그러니까 일하는 것 때문에 밭출밭에 하려고 오토바이 샀네. 그죠?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런 로망이 있었죠. 야, 이제 출근할 때 바이크 타고 하고 퇴근할 때 하고. 근데 일하면서 그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. 옷 때문에. 그죠? 네, 그것도 그거.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는 것도 어렵잖아요. 땀나가지고. 네네. 저희 사무실에 3층에 헬스장이 있어요. 네. 무료고 샤워실도 있고. 밭출할 수 있겠다. 바이크 타고 출근하면. 네, 아, 그러네요. 네.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머리도 만지고 드라이하고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안 하게 돼. 집에서 천천히 뭐 옷 다 챙겨 입고 향수 착착 뿌리고 그리고 이제 딱 출발하게 되지 안 하게 되더라고. 그 준비 과정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. 또 맞아요. 군댕이라서 예열도 해야 되고 또 장구를 챙겨야지. 아니 간단하게 입으셨잖아요. 간단하게 입었는데도 네. 장구를 챙기려면은 아, 장난 아니에요. 쇠나 또 하고 장갑 챙기고 그런 고충 진짜 알게. 그럼에도 불구하고. 아메리칸 탈 때는 가방이 없으니까 네. 진짜 헬멧이랑 장갑 뭐 이런 거 다 들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걸 맞아요. 들고선 4층이었는데 걸어서 내려오잖아요. 이미 땀이 막 뻘뻘 나. 그래가지고 바이크 커버 걷어가지고 이거 또 차에 트렁크에 넣어. 똑같네. 차에 넣어. 차에 트렁크에 넣어야 돼. 차에 트렁크에 넣었어. 네. 그 다음에 아휴 그렇게 하면 이제 안경 쓰는 사람 있잖아요. 안경 쓰는 사람은 헬멧 딱 아니 그 안경 쓰고서 헬멧 쓰려고 해. 그럼 아차 안경. 그런 안경 내는 헬멧 쓰고 탑박스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. 그럼 헬멧은 짐을 더는 거예요.
아예 그냥 거기도 헬멧은 넣어놓고 장거 딱 장보니까 헬멧 짐을 딱 덜어. 그리고 뭐 이거 뭐지 바이크 커버도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이쪽에다 헬멧 넣으면 이쪽에다가 딱 말아 넣어요. 그러면 이제 그냥 이걸 타고 나가도 되잖아요. 헬멧을 꺼내 쓰면 되니까. 근데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사이드백이 필요 없으니까 나는 다 담아가지고 사이드백을 들고 차로 가. 차로 가서 차 문 똑같잖아 그럼. 네, 똑같아요. 오토바이는 뭐 언제까지 타실 생각이에요? 취미가 사라지지 않는 상태. 이걸 안 해야 되겠다는 어떤 사건이 없는 한 네. 바접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왜 그러잖아요. 바이크를 한 번도 안 탄 사람이 있어도 네. 한 번만 탄 사람은 없다고. 맞아요, 네. 맞아요. 제가 처음으로 미들급을 샀을 때 그분이 할아버지였는데 경찰 사이카 그거 하시는 분인데 은퇴를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직장에서 평생 오토바이를 탄 거야. 그렇지. 근데 나와가지고 오토바이를 안 타니까 몸이 근질거리더래요. 그래가지고 와이프 몰래 오토바이 샀는데 그 걸려가지고 나한테 판다.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그걸 사왔죠. 일하고 와서 일이 없어 빠지기. 와이프랑 뭐 밥 먹고 여행만 다니고 뭐 그것도 좋긴 하지만. 근데 항상 이제 생각은 있었었고 이거 한번 해볼까 그랬는데 진짜 나는 바이크 탈 일이 없겠지 그냥 이렇게 막 꿈만 쫓듯이 그랬었었는데 뭔가 이제 점점 현실화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. 어, 그거 너무 좋지. 네. 실질적으로 딱 이제 받은 날 뭐 그냥 뭐 다 가진 느낌이지. 네. 이제 나는 꿈이 없어. 나는 이제 다 가졌다. 다 잊었어. 세상을 다 가졌다. 근데 이제 진짜 가정 꾸리고 있는 그 가장들이 딱 보면 동경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부분이란 맞아요. 말이지. 그런 것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루기가 흔치가 않잖아요. 맞아요. 자녀 갖고 뭐 하다 그러면 그냥 주변이 반대하니까. 네, 바라만 보고 그래서. 왜 그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 목표 같은 거 있거든요. 뭐 어떤 사람들은 시베리아, 유라시아 뭐, 아, 간다. 아니면은 뭐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의 도로란 도로는 내 바퀴로 네, 다 밟겠다. 네.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목표가 있어요? 이제 전국 일주였었는데 작년에 이제 전국 일주라는 식으로 동쪽 돌았거든요. 쭉 이제 오른쪽 7번 타고 올라왔죠. 네. 계속 울진 망양 다시 양양으로 내려와서 이제 한계령. 그래서 이제 올해 이번에 이제 시간 날 때 이제 서쪽으로 한번 돌까 했는데 어영부영 이제 시간 다 그런 거. 출근하고 바빠지면 또 결국은 주말밖에 시간 안 되고 뭐 때문에 빼고 뭐 때문에 빼고 하면은 이제 하루 날 빼기도 어렵고. 그렇죠. 그러면 이제 또 뭐 우리 집 갈 때 친가 갈 때도 있고 처가 갈 때도 있고 또 집에서 시간 보낼 때도 있고. 맞아요. 비 올 때도 있고 비 오면 또 끝이고 좀 있으면 겨울 오고 겨울은 추워서 못 하고 바알못이라고 해서 모르는데 일단 디자인 외관상 그것 때문에 이제 근데 관상용에서는 883을 제 개인적으로는 쫓아가긴 어려울 것 같아요. 관상용. 그러니까 그만큼은 보기 좋고 심플하고 뭔가 좀 임팩트 있다고 해야 되나? 오토바이 같잖아요. 예뻐서 샀어요. 예, 예쁘잖아요. 저는 오토바이 타고 유라시아 횡단까지는 하고 싶진 않은데 그런 꿈은 없어요. 근데 오토바이 타고 내 오토바이로 외국은 가고 싶어요. 외국. 일본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시모노세키항으로 해서 갈 수 있다잖아요. 그래가지고 거기는 가고 싶어. 제주도는 작년에 갔다 왔고 작년 제주도, 5월에 맞아요. 제주도는 와이프랑도 안 가봤어요. 한 번도 안 가봤어요. 제주도 자체. 아 그래요? 그러면 바이크 타고 가는 게 의미가 있겠네요. 예. 가보는 배를 영종도도 안 가봤네. 배를 안 태워봤네 바이크를. 좀 영종도부터 체험하시길. 제주도 또 해안도로 이렇게 쭉 뭐 있지 않나요? 해안도로 있어요. 7번 국도 가보셨다면서요? 네. 그거랑 똑같아요. 아 그래요? 감성 파괴자. 아 그러네. 안 가도 되겠네. 안 가도 돼요. 에이, 뭐하러 가요. 그리고 바이크로 다니기에는 너무 짧아요. 코스가. 아... 우리는 이렇게 여기서 여기 온 것도 막 신나게 왔잖아요. 네. 근데 거기는 이 정도로 달리잖아요. 그럼 제주도 다 돌았어. 끝났어. 그러면 뭐 여기 이렇게 돌다가 넘어가자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가면 또 아까 거기 아... 이쪽으로 넘어가면 또 아까 거기 막 이런 게 반복이에요. 그게 조금 아쉬우니까 일본을 가는 게 좀 좋겠다. 예를 들면 뭐 후쿠오카에서 출발해가지고
위쪽으로 쭉 찍고 내려오기만 해도 일본도 작은 나라는 아니니까 원전이니 뭐니 해가지고 좀 그래가지고 찝찝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안 다닌 데가 많아가지고 정말 예쁘다. 우리나라 완전 섭렵하고 그 다음에 봐도 충분해요. 차는 고속도로 타고 슝 지나가면 끝이잖아요. 시간적으로 조금 여유있게만 다닐 수 있으면 오토바이로 어디 뭐 국내 여행을 하든 뭐 여행을 하든 이거는 서울 시내 외곽만,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만 벗어나면은 어디든 다 좋은 것 같아요. 일단 그러면은 목표는 국내 여행 마스터하는 걸로. 아, 그럴까요? 바이크 잇 수다. 뭐 대전하면 또 무슨 뭐 빵집 있다고 해서 빵이나 사올까. 이제 와이프가 그거 가 저기 뭐야 뒤에 싣고 더워서 안 된다고 눅눅해지고 그러지 말라. 그래 그럼 단양 가는데 그럼 만두 사올까 그랬더니 만두 금방 쉬어. 뭘 사와 사오고 만두 맛 다 똑같아. 뭔가 혼자 놀고 온 거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맞아요, 다 맞아요. 차단을 해버리네. 더 미안해져 막. 그러니까 그냥 갔다 오래. 알았어 이렇게. 이 친구도, 나만 노니까 이 친구도 다는 약속이 있으면 좋은 거야. 아 그러니까 그날 맞아요 맞아요. 네. 안 미안하고 갔다 올 수 있지. 네, 근데 없을 때 이제 나 혼자 주말 같은 날 이제 집에 있겠다 그런데 혼자 나간다 그러면 많이 미안하지 뭔가.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 불구하고. 그래서 저는 집에 이제 항상 도착할 때쯤 되면은 뭐 사갈까 이제 뭐 그런. 그렇죠 그렇죠. 됐대 그냥. 아무튼 안전하게 오래오래 타자고요.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네. 유키톤을 아시죠? 그냥 몰라요, 많이 그거. 사진에서 많이 못 봤어요. 그냥 양쪽 아 그 팔당 구도로 보면 네. 옆에 이끼 쫙 네. 있고 뭐 기찻길 같은 거 있고 기찻길은 없고 이끼 옆에 쫙 있으면서 뭐 낙서도 돼 있고 막 하잖아요. 아, 그래요? 그런 식으로 돼 있긴 해요. 바이크 잇 수다. 이거는 뭐 하는 데예요? 그냥 터널? 관광지는 여기... 아니죠? 아 여기는 아니고 이거 다음이 이제 이끼로 돼 있는 터널은 아닌데 위에는 뚫려 있으니까. 우리 가나 보다. 그래. 내가 먼저 가요? 네. 아우 시원해. 네. 찌찌뽕. 이끼 터널입니다. 터널은 아닌데 손 좀 손 좀 봐요. 이쪽 손. 바이크 잇 수다.